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잃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사가 은혜롭고 멜로디도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계속 암송해 가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달 동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의롭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전체를 보면 의롭다 의인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8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의롭다라는 단어 의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의인의 자리로 갈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너무 괴로워하고 범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여름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 번쩍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나무 밑으로 피하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번쩍 내리치면서 옆에 같이 달리고 있는 친구에게 번개가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번개를 맞아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청년은 너무나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너무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안나 성인이 있었는데 안나 성인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인이여, 안나 성인이여, 나를 살려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주 후에 그는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어거스틴 수도원을 찾아가요. 수도원에 찾아가서 내가 수도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견습 수도원생으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노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7번 기도 시간이 되면 일하다가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작은 밥을 먹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고 또 그러와 그와 같은 생활을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님이 이 청년을 계속 주시하죠. 그리고 1년의 견습 생활이 끝나갈 무렵 원장이, 수도원의 원장이 이 청년을 찾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수도사의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의 길을 갈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 아멘으로 대답을 해요. 제가 수도사의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러면 저는 기꺼이 평생 수도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식 수도사로 입회를 해서 수도의 길을 걸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한의 금욕적인 생활, 극한의 절제 생활로 몰입해 들어가요.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악된 욕망이 속구쳐 오르면 채찍을 들고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욕망을 벗어 던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적은 음식을 매일마다 먹고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 또 검소한 생활 또 열심히 노동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오직 의인이 되기 위한 목표, 구원을 받기 위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가 크게 보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아주 괴로움 속에서 기도생활, 정진생활을 계속하죠.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이 청년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급력적인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데, 너는 죄악들보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을 더...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 내가 신학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죠. 원어 헬라어 성경 시브리어 성경도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그 신학교에 교수가 되어집니다.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교수가 된이 청년은 학생들에게 어느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되었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강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헬라어 원어를 보면서 열심히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 왔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진리의 말씀이 로마서에 딱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로마서 전체 말씀의 주제를 깨닫게 되어져요. 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나의 선한 행위로 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위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일으킨 청년, 그 청년이 마르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첫째, 나 스스로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심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심에 의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 내가 죄와 관계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 오랜 세월, 그렇게 자기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길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절망감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괴로움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었어요. 고민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었어요. 죄악의 세력이 더 자기를 짓누르는 그 악한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고통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한다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루터는 깨닫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논쟁거리 주제를 꽝 박은 것이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길, 내가 의롭게 되는 길. 어떻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그리고 내가 의로운 자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 꺼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 말씀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 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형벌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요. 온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속에는요.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는 가볍게 절대로 어떤 신이든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리고 유교. 또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원시 때부터 섬겨오는 샤마니즘. 이 샤마니즘 신학. 그 신앙 속에서도요, 죄의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 이 땅에서 심판받지, 세상 법을 피해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는 죽으면 우리 고대적 선조들이 가졌던 생각은 염라 대왕, 저승,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미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에 심판을 받고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죄를 무시하고 그냥 살다 보면 뭐 사라지는 거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무시하고 있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고, 죄의 형벌이 다가오고, 죄는 반드시 한 인간에게 그 대가와 형벌을 요구하고 나서야 사라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벗어나게 해서 나 스스로가 의롭게 될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 십자가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믿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음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나는 현재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현재 갈팡질팡 하면서 세상의 진흙을 묻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내가 사는 천국에 올수 있다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가야죠. 그런데 현재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해요. 연약하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길을 계속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